잔잔 예진의 에티튜드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에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요, 롱런하는 강사의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롱런이라고 하면 한 직업 또는 한 이 업무를 오랫동안 하는 사람이잖아요. 강사라는 이 직업도요, 사실 롱런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직업 중에 하나예요. 그만큼 강사가 갖춰야 할 능력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. 그 중에 저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조건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제 주변에 롱런하고 그리고 정말 평판이 좋고 또 꾸준히 잘 되는 강사들이 공통점이 있다면 그 첫 번째는요, 너무 중요하지만 당연한 것, 실력이에요. 강사로서의 실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롱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내가 강사로서의 뭐 의지, 열정 누구나 다 있죠. 그런데 당연히 실력이 있어야 돼요. 그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을 때, 그 강사의 컨텐츠를 보거나 들었을 때, 그 강사의 그 스킬들, 강의력을 봤을 때 실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롱런을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강사로서 롱런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이 실력 관리는 강사가 되게 많은 배움과 또 많은 아웃풋이 필요하고요. 또 그만큼 또 강사로서의 경험을 많이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. 회사에서도 연차라는 게 있잖아요. 강사도 얼마나 됐어요? 뭐 몇 년차 됐어요?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. 그러면 연도가 길어야지만 좋은 건 아니에요. 그 강사의 실력을 보면 딱 알 수 있거든요. 예를 들면 10년이 되든 또 15년이 되든 그 강사가 정말 예전의 퀄리티의 컨텐츠를 가지고 또 강사의 스킬들이 너무 올드하고 지루하고 또 능력이 좋지 않다? 그러면 그 강사는 아마 도태될 수밖에 없는 강사들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트렌디하고 또 최신성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공감성이 있어야 되는 컨텐츠와 강사로서의 능력이 반드시 첫 번째 조건이 돼야 됩니다. 두 번째는요, 자기관리가 필요합니다. 자기관리란 뭐 나 스스로에 대한 자기 개발도 있겠지만 강사로서의 건강, 또 정신, 그리고 마인드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. 그래서 자기관리를 잘하는 강사일수록 이 업을 롱런하고 꾸준히 유지하더라고요. 제 주변에도 보면 늘 건강 관리를 잘하고 강사로서의 자기개발도 꾸준히 잘 하면서 또 정신적으로도 잘 관리를 하면서 번아웃도 잘 관리를 하는 강사일수록 중간에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않고 롱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저도 요새 번아웃이 이렇게 잠깐 와서 이 번아웃을 잘 건강하게 유지하고 또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주변의 강사분들을 많이 봤거든요. 근데 주변에 저도 제가 요새 좀 번아웃 온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특히 롱런하고 잘 하시는 강사님들은 그 번아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더라고요. 누구나 다 있는 일이고 또 지금 뭐 비수기며 성수기며 그런 시즌을 어떻게 잘 견뎌내고 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강사가 롱런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갈림길이 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더 다양한 강사님들을 보면서 내가 이 시기를 또 어떻게 이겨내고 또 어떻게 보내느냐가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새 번아웃을 아주 잘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요, 사람 관리입니다. 이 사람으로는 일단 첫 번째, 주변의 강사들과의 사람 관리, 두 번째는 내 고객들 사람 관리입니다. 일단 첫 번째인 강사들의 관리는 주변의 평판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. 저희 강사들의 시장은 생각보다 좁아요. 그래서 주변에 다 건너 아는 강사들이 되게 많습니다. 물론 같은 분야의 강사다 그러면 당연히 알고요. 같은 분야의 강사가 아니더라도 건너 다 아는 강사들이 정말 많아요. 강사들이 참 좁다. 시장이 참 좁다라는 생각이 늘 드는데 강사들이 많이 생겨나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노는 물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 물은 좀 한정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롱런하는 강사들은 이름만 들어도 다 알고 그리고 중간에 포기한 강사들이나 평판이 좋지 않은 강사들은 강사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강사님들을 뭐 이렇게 뭐 매일 거론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어떤 강사님들과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협업을 한다.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주변의 강사들이나 지인 강사들이랑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. 그럴 때 나 그 강사 아는데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 강사님이랑 이럴 때 나 진짜 좋았어 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
하고, 아, 나 그 강사 얘기인데 이런 거 진짜 힘들었어. 또는 그 강사 진짜 소문 안 좋아. 라는 얘기를 들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강사님들이랑 모임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예를 들면 특정 뭐 A 강사가 있다. 근데 그 강사가 평판이 되게 안 좋은데, 특히 강사들 사이에서 강사로서 좋지 않은 품행이라던가, 또는 강사로서 강사들 사이에 되게 좋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, 그게 한 명이 아니라 두 명, 세 명, 네 명 이상의 입에서 그렇게 거론되면 저는 그 강사님들을 관계를 갖지 않거든요. 물론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느낌과 뉘앙스를 본 것도 알 수 있지만, 내 주변의 강사 지인들이 3명 이상 그런 얘기를 했다? 그러면 저는 아, 그 강사는 일단은 손절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선입견과 편견이라서 그 강사와의 관계가 정말 좋을 수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차단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. 그런데 강사들은 너무나도 많고 그런 관리가 되지 않고 평판이 좋지 않은 거는 저는 믿고 거릅니다. 그래서 저도 사실 어떤 누군가에게는 좋은 평판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최대한 저도 평판을 잘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, 뭐 누군가에게는 아, 손예진 강사 별로야 라고 할 수도 있고, 누군가한테는 아, 손예진 강사 진짜 강의 진짜 잘해, 너는 그 강사랑 같이 하면은 프로젝트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등의 그런 평판을 또 될 수도 있고, 그래서 강사로서의 사람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사람 관리는 고객이에요. 강사들의 고객은 누구일까요? 바로 고객사의 사람들, 또는 교육을 듣는 교육생들, 그리고 교육 담당자들이 있겠죠.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, 무엇을 교육을 통해서 개선하고 싶은지, 어떤 거를 공감이 되는지, 그리고 그들이 가려운 데가 어디인지, 그걸 긁어줄 수 있는 니즈와 원체가 무엇인지를 잘 관리를 하고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. 사람 관리를 잘 하셔야지만 롱런을 할 수 있는 강사의 조건이 됩니다. 저는 오늘 롱런 할 수 있는 강사의 조건 이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. 첫 번째는 뭐였죠? 실력 관리. 두 번째는 자기 관리. 세 번째는요, 사람 관리입니다. 이 세 가지만 잘 관리를 하셔도 강사로서 이 직업을 꾸준히 하는데 문제와 걸림돌, 장애물 없이 롱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을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,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마칠게요. 안녕.